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신전 떡볶이랑 그 소떡소떡 한입 핫도그 어묵튀김 김말이 해서 막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뭐부터 먹지? 떡볶이부터. 국물 떡볶이에요. 국물 떡볶이. 여기 신촌 할매떡볶이요. 와, 떡이 말랑말랑해. 아, 제목은 어차피 녹방에 올릴 때 제대로 올라가게. 약간 이해해주세요. 센스있게. 이거는 비엔나 소세지 튀긴 거예요. 밥 땡겨, 밥 땡겨. 그리고 신천이 맞아요. 신천 한매떡볶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 핫도그, 미니 핫도그. 와우, 진짜 맛있는데. 와. 소시지 보여주려 했는데 소시지가 빠졌어. 와. 맛은 순한 맛. 순한 맛있겠어요. 근데 순한 맛도 살짝 매콤해가지고. 이게 소떡소떡. 이게 소떡소떡이에요. 더블 소스. 하나는 케찹에서 먹을게요. 어제 하루 대기 찍었거든요. 어제 하루 대기 찍었었어가지고 이 모자 쓰고 찍었어요. 좋다. 와. 우리 민호님 고마워요. 떡이 이렇게 튀겨져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언제 축구 보죠, 당연히. 치맥 각이야, 오늘. 이게 3인분? 이거 튀김은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핫도그 떨어졌어요? 내 쪽에서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고마워요. 축구? 집에서 볼 것 같은데.
이건 아메리카노. 맛있다, 쏟또쏟또. 되게 조합이 잘 어울려. 아, 이거 같이 시킨 거예요. 신천 헬멧 떡볶이에서 둘 다 팔거든요. 국물 떡볶이는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은 총 26,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나 오늘 루피 닮지 않았어? 신천 할매떡볶이에서 시켰고요. 이건 3인분이고 이거 모든 튀김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전 동생은 집에서 볼 것 같은데 치킨 시켜서. 이게 맛있어요, 이거. 입이 심심할 때 하나 이거 딱 찍어서 먹잖아요. 밥상 같나. 조용히 아빠 일하잖아. 어? 아빠 밥 먹고 떠드세요. 핫도그. 아 이거 아메리카노요. 아유 이거 맛있는데. 오뎅튀김 먹을까요? 여기 오뎅튀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까 방금 먹었던 게 비엔나 소세지 튀김. 그리고 한리 밭도그. 우리 대만님께 개떡아 구독자 200만명 축하한다. 개떡아 아 이제 찍죠. 아직 200만명 못 찍었습니다. 네 찍고 나서 축하해주세요. 밀떡이야 밀떡. 소스는 간장 줬는데 좀 맛이 지루하면은 그거 먹죠 찍어서. 아 매워 콧물이야. 신천 할매떡볶이가 광주에만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가 되게 신기한 튀김 많이 주는데. 경기 제발 지나가세요.
아까 내 모습을 보니까 새참을 먹는 듯한 느낌이야. 네, 저 광주에 살아요. 튀김 부먹 좀 해줄까요? 숟갈 먹을게요. 저 예비고 25일날 가거든요. 근데 25일날 갔다 27일날 또 가요. 두 번 있어. 슬퍼. 아, 예비군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하죠. 훈련 받지, 훈련. 아따, 우리 불타는 타이거님, 요기 거의 찰지십니다. 어? 요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나한테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욕을 계속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도 욕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입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보다 높으신 분인데 자동 입 자동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입이 아니 그 뭐냐 욕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쁜 말을 쓰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군대 말투 나왔어. 차 있죠. 저 28살이야. 오늘 축구 9시 아니에요? 순한 맛일 거라서 맵진 않아요. 네. 근데 진짜 맛있긴 진짜 맛있다. 좋아. 아 맞네, 스웨덴 노란 옷이네. 아 제가 센스가 없어요. 아, 이 멍청아. 빨간 옷을 입어야지 개똥아.
미니야 조금. 핫도그가 진짜 맛있어요. 아, 오늘은 농부 컨셉 맞추려고 이렇게 입었거든요. 약간, 일하다 온 듯한 딱 그런 느낌으로. 그때는 라면 혼자 최대 몇 개까지 드실 수 있나요? 아, 저두개 먹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약간 컨디션 좋을 땐 밥까지 말아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신천 할매떡볶이에요. 아, 오타가 설마 그것 때문이었어? 나 제목 잘 적었었네. 개떡이 형 요즘 덥고 하니 식욕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하루에 한 끼를 먹다 보니까 그한 끼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식욕이 막 떨어질 일이 없어요. 약간 제가 세 끼보다 막더 먹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끼만 먹다 보니까 매 순간이 막 안타까워. 네, 강주 신차 할매떡볶이가 더잘 나가요, 여기는. 아, 튀김 좀 먹을까요? 아, 이거 섭떡섭떡이야. 마지막에 케찹으로 먹죠. 개떡이 키 몇이냐고. 컨디션 좋은 날에는 막 키가 막178 찍는 날도 있고요. 좀안 좋은 날에는 176 찍더라고요. 아, 이좀 살까요? 미안해요. 김홍수님께서 175 아니냐고. 175는 찍은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근데 키가 그렇게 크진 않, 아니, 뭐, 평균 키지만은, 비율이 좋습니다, 비율이. 네. 와, 진짜 덥다.
모자 농부 컨셉이요. 네, 농부 컨셉입니다. 와, 땀 진짜 많이 났다. 오늘 축구 봐야죠, 오늘. 어? 오늘 이 개딸기 응원 소리 여러분들까지 들릴 정도로 한번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오늘만큼 치킨을 미니미니 시켜야 돼요. 네. 오늘만큼은 부모님한테 치킨 사달라 하면 무조건 사주실 겁니다, 오늘은. 어? 헬로. 떡볶이는 뭐 사계절 내내 맛있죠? 맞죠? 오늘 사주신다 하죠. 오늘 같은 날 부모님한테 치킨 사다 무조건 사주죠. 예, 신창 헬멧 떡볶이라고 있어요. 아, 양념이 이게 제 순한 맛이 그래서 맵진 않아요. 제 매운 거 먹으면은 티가 나요. 동생이 매운 거를 못 먹는데 오기 갔어요. 오기가. 동생이 오기 갔어요. 그래서 다 먹어. 동생 정도면 진짜 오기가 세요. 어? 케첩도 뿌릴까요? 기다려요. 케첩이 다 떨어졌나? 실비김치 진짜 매워요. 빨리 9시 됐으면 좋겠죠. 나도. 소떡소떡
빨리 먹을 거야. 질기다. 와. 거의 돌 수준인데? 우리 한잔하러 가요님께서 제가 봉지라면 17개 정도 먹을 줄 아는데 저도 먹방 BJ로 전향해 볼까요? 요새는 많이 먹는다고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시대는 시대를 따라가야 돼요, 형님. 어?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네. 형님은 푸드파이터로 나가셔야 돼요. 푸드파이터 먹방이 아니라. 네. 저 28이요. 네. 우리 민심아님 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질려가지고 이건 좀 남길게요, 여러분들. 너무 질기다. 훨씬 먹을까요? 브라우니랑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녹화.